울려라. 자,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봐라. 오, 연습 줄이고. 이야, 일단 이거 뭐야? 아리엔스야? 어웨이? 이거 짭이라고요? 야, 이게 짭이라고? 뭔 소리야? 아, 일단, 아니, 두 줄 아닌데? 아니, 왜냐면 여기가 앞쪽이라 뒤쪽까지 봐야 돼. 자, 일단 짭이고요. 자, 일단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 반티 같습니다. 예? 이거 딱 봐서 반티 같아. 여기도 없잖아, 여기. 어? 아니, 왜냐면 반티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축덕들은 전국만 산단 말이야. 어? 아,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반티 하는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있다니까. 뒤에 인직 달고 김인직. 야, 이런 거 하지 마. 좀 빨리 임마. 어? 소리 좀 줄이라고요. 오케이, 레츠고.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이거 뭐야? 야, 일단 이거 하나은행에서 이거 아버지가 가져온 거 하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 풋볼 하나. 스타 풋볼. 와, 리복에서 하나. 나이키. 그 다음에 이거 남아공 월드컵 공. 분데스리가.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여기. 야,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현척 광덕 서퍼 6차 100. 대구쇼? 이거 뭐야? 부천 시장대 청소년 풋살 대회? 야, 얘 풋살 좀 잘하나 보네. 야, 근데 이 정도로 축덕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달라. 자, 그 다음 거. 이거 뭐야? 오, 이거 진짜 같은데? 구자철 사인. 와, 이거 미쳤네. 오, 잠시만요. 마인츄 구자철 사인.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딱 봐도 반티죠, 여러분들. 자, 왜냐면 여기 뒤쪽을 보면은 진짜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딱 봐도 반티 느낌이 나죠, 이거는. 이거 찐이라고? 근데 이건 사인이 아니야. 야, 이거 짬이냐, 진짜냐? 근데 이걸 뒤쪽만 보여줘서 알 수가 없어. 일단 넘기고요. 자, 사무엘 게투.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렇게 쭈글쭈글이, 그러니까 이게 가짜들이 어떻게 되냐면 세탁기에 넣으면 여기가 지워져. 그래서 A2가 어떻게 되면, A2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냥 2로 바뀌어요. E가 지워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누가 보면은, 야, 이거 누구 축구 선수야? 난 A2라고 했는데 그냥 2로 바뀌고 이게 9번에서 0번으로 바뀐단 말이야. 찐이라고? 진짜요? 이마크 때문에요? 어디? 이거? 옆에 8마크 뭐라고? 야, 이것 때문에 찐이라는 애는 뭐냐? 진짜 찐은, 야, 바르셀로나 유니폼 가져와. 내 거 보여줄게. 야, 이런 게 진짜 찐이야. 이거 구하기도 힘들잖아. 오늘 시청자한테 받았지만. 자, 부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오케이. 야, 가져와봐. 바르셀로나 빨리 가져와봐. 그 뒤에 아무것도 번호 안 써지고. 빨리. 빨리! 아우. 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오, 메이스트 웨지. 야, 이거 짭이야. 이거 팔자, 이거 뭐냐, 이거? 팔자에 여기 그림자가 있잖아. 야, 이거 뭐야, 이 새끼? 웨지이다. 자, 일단 여기 이거 진짜는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보여줄게. 야, 진짜 구분하는 건 뭔 줄 알아? 어? 여기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금색이나 은색, 이게 있어야지. 이게 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진짜. 어? 그래. 자, 일단 이건 짭입니다. 넘기고. 오? 이거 진짜 같은데. 세스크 파브레가스. 와, 야, 이거 진짜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와, 대박이네. 오, 좋습니다. 오, 크리스찬 로날두. 야, 이건 진짜야. 내가 보기 이건 진짜야. 아닌데, 여기가 이렇게 뭔가 붕괴 모양처럼 되어있네? 아닌가? 내가 이거 줄여서 이게 줄여진 거구나. 이거 진짜 같습니다, 이거. 로날두. 자, 넘기고요. 자, 일단 근데 이것도 축덕이라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유니폼 모은 사람은 저도 있고 대한민국에 수천 수만입니다. 자, 넘기고요. 넘기겠습니다. 굉장하게 갑니다. 봐봐, 이거 봐봐. 와, 이거 셀틱, 레알,
와 이거 뭐냐 뭐야 이거 진짜 맨시티 이거 진짜잖아 봐봐 이거 진짜잖아 스페인 와 이거 장난 아니네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축구복 입고 와 여자친구가 이게 뭐야 오늘 기념일인데 실망 근데 이제 맨날 이런 것만 입고 가고 근데 이제 지 생각에는 오늘은 셀틱 입었으니까 내일은 스페인이겠지 이러다 차 헤어져요 저처럼 저도 이제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데 여기 호날두 그려진 거 그거 제가 입고 가 그 유로빌드 입고 가서 헤어질 뻔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예 하필 또 그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후보를 한번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도 탈락입니다 이렇게 유니폼이 많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저희는 정말 새로움을 찾고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렛츠고 우와 K리그 특집이야 이거 뭐냐 잠깐 부분 좀 바꾸고 자 부분 좀 바꿀게요 이야 이동국 차두리 가레스 베일 하긴 베일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뛰었잖아 조원희 차두리 송종구 아드리아노 대안 야 진짜로 K리그 사랑이 그렇게 있을 수가 없네 이거 초대박이네요 진짜로 자 넘겨보겠습니다 감스트 이거 뭐라 하지 닉네임 스모크 위드 아이디까지 썼습니다 이거 낑겨 달라는 건가요? 자 보겠습니다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냐 이거 와 나 이런 사람들 진짜 멋있더라 그래 가가지고 응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축구장 가서 응원한단 말이야 진짜로 그래 어? 내가 보니까 서울 팬이네 서울 팬이야 FC 서울 FC 서울 하면 생각나는 게 누구야 여러분들 주맨 아닙니까 주맨? 자 이거 제가 보기 이런 사람들 축덕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로 유니폼만 모으지 않고 직접 축구를 보러 가고 자 이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자 이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ALSTN5499 자 설명도 있네요 저는 해외 축구 베일 팬이지만 잘 안 보고 한국 축구를 더 좋아해서 K리그 유니폼과 머플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 프리람 일본 우라와 레즈 간바 오사카 머플러는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 때 현지 팬들과 직접 교환한 것입니다 인천 제주 유니폼이랑 머플러는 요번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진정한 K리그의 남자 이런 분들이 K리그의 자존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정말 멋있네요 자 이분만 아니냐? 뭐야 이게 1등하고 싶습니다 이거 뭐야 야 몇 개야 이 새끼 우와 뭐야 이 새끼 이거 야 이거 세 줄 진짜잖아 이거 아 이거 두 줄 아 이거 두 줄 걸렸고요 야 이거 두 줄입니다 이거 짭이고 자 이거 두 줄 아닌가? 아닌가? 야 이거 두 줄! 야 이거 두 줄이잖아 임마!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디다스에서 특별 명령을 내려서 두 줄은 이제 보여주지 않아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여기 키카 주장 그 다음에 양말도 잘 개놨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축구 양말 맨날 짝짝이로 걸어놔가지고 맨날 그랬잖아 엄마! 축구 양말 어딨어? 니가 찾아 임마 그래놓고 축구 양말 찾으면 맨날 짝짝이 노란색 하얀색 나오다가 찾았는데 그 뭐지 그 이게 딱 이렇게 다 올라가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헐렁헐렁 돼가지고 맨날 새로 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산 축구양말 봐도 담배값이랑 똑같아 가격이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들도 축구양말 좀 버리지 마세요 자 축구는 이제 보겠습니다 아 자 이제 탈락 나 얘 주려고 했거든 갑자기 발을 보여줬어 시끄러운 새끼 이거 어? 자 탈락 아우씨 자 근데 얼굴을 깠기 때문에 캡비 하나 주겠습니다 얼굴을 깠어요 자 이 새끼 얼굴을 깠습니다 캡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얼까 자 얼굴 까서 캡비 하나 주겠습니다 자 씹어줬고요 우와 이건 뭐야 야 일단은 피보노바 야 피보노바 있다 피보노바 와 그 다음 팀 가이스트 2002-2006 챔피언스 리그 와, 자, 일단 부분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부분 좀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로 가볼게요. 빰빰빰빰빰빰. 와, 야, 이거, 야, 잠깐만! 어? 오, 이거 파이널 아니에요, 이거?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공인데?
와. 아니 그 와중에 입을 실합니까 이거 곰 있고? 아우 남자가 임마 이게 뭐냐 임마 피날레라고요? 파이널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잘 넘겨보고요 자 하나씩 보여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오 사인도 있어요 사인 제가 봤을 때 급하게 지가 있죠? 1등하고 싶어서 예 자 이름 다 보이네요 오 민성 걸렸고요 자 레알 마드리드 와 이거 진짜다 와 이거 챔스에서 입었던 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스네이더 거다 와 이거 레전드 방송 15줬고요 와! 야, 진짜 로날두다! 야, 스네이더가 아니라 로날두다, 로날두! 존나 멋있네! 와! 와, 나 이런 거 갖고 싶다. 챔스용, 로날두. 와! 존나 멋있다, 이거! 이게 뭐냐면, 2014? 그, 거기서 우승했을 때 준 거거든요, 이거? 와, 이게 존나 멋있지, 진짜로. 와, 역시 또 첼시 팬. 여러분들, 첼시가 또 황족 첼시 아닙니까? 개 레전드고요. 야 첼시는 근데 삼성일 때가 노코아바가 뭐냐 어? 여러분들 냉정하게 첼시는 삼성일 때가 멋있었다 인정입니까 여러분들? 그래 삼성하면 무조건 첼시잖아 아니 근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와 조콜! 사실 제가 이제 축구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조콜이 F컵 모델 잉글랜드 최고의 모델 킬리 하젤하고 사귀었을 때가 있어요 네이버에 킬리 하젤이라 쳐봐 여러분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와 진짜 뭐 이름만 보지만 놀림꾼인 줄 알았죠 진심으로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거 딱 보니까 2006년 정도에 설기현 선수가 입었던 것 같네요 자 정말 장난 아닙니다 맞죠? 딱 맞히잖아 왜냐면 여러분들 저는 보지 않아도 알아요 딱 느낌이 설기현이잖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예 씹어졌죠? 이렇게 축구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버립니다 2002년가 아니라 2006년 거야 이게 무슨 2002년 거냐 2002년 이게 무슨 2002년이야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와! 엄브로 시절! 그니까 이게 뭐냐면, 무리뉴 온 지 얼마 안 돼서 막 더프, 데미언 더프, 그 다음에 구드 욘센, 이때 시절 첼시, 엄브로가 사실 잉글랜드 메이커란 말이에요.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네. 엄브로가 타비제이라고? 그분은 엠브로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자, 이렇게 제 방송에는 축구 모르는 새끼들 존나 많아요. 엠브루님은 먹방 BJ고 이건 엄브루 메이커의 또라이 새끼야 아우 씨발 무슨 얼굴은 못 들겠네 진짜 자 한번 가고 있습니다 와 라이트 필립스 야 이때가 진짜 첼시가 정말 좋았어 진짜 자 노래 바꿀게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넘기고 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 AC밀란이 개쩔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크레스포 셰브첸코, 카카, 셰도로프, 피를로, 가투소, 아니면 뭐 암브로시니 그 다음에 말디니, 네스타, 뭐 스탐, 카푸 이런 거 아시죠? 디다까지 예, 이대 20이나 정말 와, 네스타 13번, 진짜로 네스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팀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정말 헌신적인 수비수 중 한 명 네스타, 미쳤죠? 자, 넘기고요 자, 네스타 어휘 이거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몇던 AC밀란 어웨이입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챔스 춘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런 사람들 단점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챔스 경기만 찾아봐. 하이라이트. 그리고 진짜 이탈리아 세리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AC밀란 얘기하면, 나도 저도 몰라. 그런 것처럼. 야, 카푸가 AC밀란 시절 오졌지. 진짜 카푸는 AS 로마에서 제일 잘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AC밀란에서 마지막 황혼기를 마쳤지만 AS 로마에서 존나 잘했어 카푸는 카푸 하면 AS 로마입니다 예 사실 자 저도 좀 대가리에 든 게 있죠? 자 넘기고 와! 카카카카! 카카카카카! 짜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카카 이때 시절에 공만 치고 달려도 뒤에서 잡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만큼 존나 사기해졌습니다 넘기고요 와 자피라! 야 이게 진짜 존나 옛날 거야 자피라 이게 옛날에 진짜 뭐 후이코스타 주전 시절이야 후이코스타가 카카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그 떠난 거 아니야 진짜로 자피라 이거 고전이에요 여러분들 반바스테 그때 그 시절 아 오펠인가요? 아우 죄송합니다 자 넘기고 야 셰브첸코 진짜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셰바라고도 불리죠? 예 정말 우크라이나산 최고의 공격수 정말 잘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가 첼시에 오고 나서 여러분들 별명이 뭐로 된 줄 아세요? 셰브첸코가 아니라
4부 챙고됐어요. 왜냐하면 4부 리그 경기에서만 올라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 넘기고 와 야 베컴도 AC밀란에서 뛴 거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그거야. 베컴도 제가 알기로는 레알에서 뛰다 마지막에 AC밀란에서 좀 뛰었단 말이에요. 호나우진이도 맡아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AC밀란이 노장팀이라 해서 좀 늙은 애들을 많이 영입했어요. 베컴 존나 멋있고 와 인터밀란 스네이더 이때 존나 잘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진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때 마이콩 스네이더 밀리토 뭐 사무엘 뭐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자피라 길라르디노 와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길라르디노라 하거든요. 길라르디노 존나 잘했어 이때도. 나쁘지 않았어 넘기고. 근데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축구 덕후로 넣기에는 좀 부족한다는 게 아니라 넣어야 돼요. 이분은 레어만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은 넣어야 돼 진짜로. 야 이게 진짜야. 어? 야 이게 진짜야 진짜로. 이거 챔스만 다 모았잖아. 자 그 다음 빠르게 넘어갑시다. 자 뭐야 황희찬? 자 부금 좀 바꿀게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진짜? 뭐예요? 와 아스 이런 이거 알지? 여러분들 요즘 세대는 노스페이스 아니면 이제 블랙야크 아니면 이런 거 막 K2 이런 거 입고 다녔지만 우리 세대 때는 요런 거 입고 다녔어. 무조건 뭐 나이키 뭐 바람막이 아니면은 스페인 저지 진짜로. 야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로. 어? 와 일단 아스날 팬이신 것 같네요. 자 챔스 못 나온 거 축하드립니다. 자 감독 바꾸시고요. 와 이거 제가 봤을 때 차크를 내려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벤거가 맨날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이거 내가 봤어. 이거 차크 고장났어. 이거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맨날 겨울이든 여름이든 이거 차 열고 다녀. 아 여름엔 안 있구나. 자 좋습니다. 자 근데 자 그 와중에 벽지 이거 노란 거 뭡니까 이거? 예 가보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레어템만 모았냐? 아니 이것도 존나 옛날 거 아니야. 옛날 이거 순지아이 그 호비뉴 진짜 맨시티 시절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옛날에 아일랜드가 맨시티 그 주전이었을 때 그때 거 아니야. 마이장님 어서 오시고. 와 아니 이분은 진짜 이거 초대박이네. 이런 거는 진짜 밖에서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와 원가 원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가 유캐슬입니다. 유캐슬 그것도 택도 안 뜯었어요. 자 이분이 진짜 축덕입니다. 왜냐하면 레어만 수집하는 사람들 이거 축덕이거든요. 이분 제가 봤을 때 마르틴스 시어러 이런 사람 다 알아 진짜. 와 유캐슬 있어버리네. 자 그 다음에 야 뭐야 이거 에버튼 완전 옛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참 에버튼 완전 옛날 거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야 이런 걸 어디서 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부리람이라고 태국 부리람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창 하면 무조건 에버튼인 줄 알고. 자 여러분들 위성 상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이제 태국의 부리람이라고 하네요. 네. 와! 야 이거 진짜 이 사람 뽑아야 돼. 터키 페네르바체 이런 건 구하기가 힘들어. 거기다가 삼성 모바일. 이야 이 사람 봐라. 이거 뭐야 마르세유. 이야 진짜 이거 어디서 그랬어요? 인정 있잖아 카미스 여기. 페네르바치는 김연경 아니냐고? 페네르바치가 도시 이름이라서 이 미친 새끼야. 터키 도시 이름 따가지고 축구팀 배구팀이지 이 새끼야. 어우 저 새끼 저 진짜 어우 존나 쪽팔리네. 어우 그냥 나 혼자 살았다 그것만 보지 그냥. 어? 자 이분도 무조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대박입니다. 자 이거 초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분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 빨리빨리 가자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와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이야. 와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첼시 들어간 거 아니야. 와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봐봐 여기 직접 들어갔다 왔어. 이거 봐봐 바르셀로나 쇼핑 이거 바르셀로나 직접 들어가야지만 주는 거잖아요.
야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공도 막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막 와 미쳤습니다. 자 노래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노래 좀 자 노래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노래 좀 바꾸고 가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넘기고 토레스, 하자드, 메시, 김승규, 호날두, 김신욱. 아 근데 이게 아쉬운 게 축덕이라 보기에는 그래 이 정도는 축덕이지. 이거 누구냐? 이성용? 이거 누구예요? 아 전북현대 모터스라고. 전북현대 모터스가 누구지? 최강희 감독님인가? 아 이재성이구나. 이재성. 야 이렇게 직접 사인을 받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는신 분들 이런 분들 진짜 축덕이야. 봐봐 스타디움 투어 뮤지엄 첼시 직접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축덕이야. 야 이거 집어넣어. 야 이거 무조건이야. 미친 사람들이네. 자 그 다음 자 에일러 와 이 사람은 자기가 축구선수 배우고 있죠? 자기가 직접 네이마르가 되고 막 그러고 싶은 분입니다. 이야 바르샤에 미쳤습니다. 바르샤 핸드폰 케이스, 바르샤 지갑, 바르샤 노트, 바르샤 뭐 이거 축구 가방, 바르샤 수건, 바르샤 우산! 바르샤 우산! 바르샤 우산이에요 우산! 예 미친놈입니다 이거 진짜로. 자 메시 네이마르 주니어. 자 이거 진짜 바르샤 팬입니다. 바르샤 컵! 바르샤 컵! 그니까 얘는 진짜로 바르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로 무조건 여기로만 먹어. 여기가 약간 여기에 지금 녹이 젖어있네. 여기로만 처먹네 여기 보니까. 와 이거 미친놈입니다. 무조건 넣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거 무조건 넣겠습니다. 야 이렇게 하나만 좋아하는 것도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거예요. 진짜 축덕이야. 하나만 사랑하는 것도 축구 좋아하고. 야 이거 뭐 야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 넣어. 야 무슨 럭키 금성이야 이 형님? 야 이 형님 30년 동안 FC 서울 팬이에요. 럭키 금성 시절. 와 이거 무슨 유상훈 골키퍼 아니야. 자 이 형님 무조건 넣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박주영 대잔 FC 서울 화이팅. 그리고 이 형님이 북구시를 쓰신 형님이네. 이 형님 좀 제가 봤을 때 최소 63 진짜로 이 형 최소 63입니다 북글씨를 활용하고 제가 봤을 때 럭키 금성 시절이면. 이야 이거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쳤어요. 여기 보시면 FC 서울 사인부스에서 아디 대양. 이야 여기 김용대 시절 김진규 이거 무조건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디 맞아 FC 서울 55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만들었냐면 아이디 만들 게 없어 고민하다가 FC 서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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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스티벌 팬입니다. 인증하려고 사진 정리하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국가대표 수비수 곽태희 선수 차두리 선수 사인 유니폼, 박주영 선수 삐삐삐삐삐던 선수 보유 중이고 실장 유니폼 현재 구하기 힘든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FC 서울 선수 사인도 전부 보유 중입니다. 이번에 피파에 새로 나온 아디 선수 사인도 보유 중입니다. 밑에 사이오는 FC 서울 안양 시절 유니폼입니다. 이 정도면 우승이니까 씨발 5만 원 내놔. 자 탈락. 자 요거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탈락입니다. 자 아이디 건빵 519. 이거 뭐야? 지금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유방이었 때 유소년 챔스리그 우승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가서 선수를 만나고 토레스도 봤습니다. MVP 트로피 라리가 경기 칼락. 야 이거 뭐야? 잠시만요. 오 진짜네? 오 자 보고 받고 있습니다. 야 이거 오 이거 최우수 선수상 이거 뭐야? 인천 에어포트 리그?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아 그니까 그 축구 우승 그거를 스페인 가서 한게 아니라 한국에서. 야 그럼 유망주? 설마 김영규? 설마 김영규? 오 진짜 찍었네 이거? 야 근데 토레스도 이거 관리 안할 때 그렇게 안 하는구나. 아우 여기 미역 붙은 거 봐라 이거. 아우 씨
야, 근데 야, 토레스도 이거 많이 늙었다. 아, 저 피부 봐라 이거 여기 아우 분하고 봐라. 아니 존잘이긴 한데. 오, 진짜네. 정몽구 대한축구협회장 아니에요. 실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뭔가 오, 야 이거 잘하네. 야 이런 애들 풋살 섭외에서 하면 무조건 우승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야 전북 유수 같은데. 자 근데 이거는 축덕이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축덕은 뭐냐면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하지만 이분은 축구를 시작해서 그걸 남은 건 축구 덕후가 아니라 그건 그냥 축구인입니다.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축구 덕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축구인, 축구선수입니다. 그래서 축구선수가 그러면 축구를 안 좋아하냐? 그건 아니고 지금 찾는 거는 축구 덕후를 찾는 거죠. 축구선수가 아닌 거. 자 넘기고 빨리 넘기고. 자 넘길게요. 자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이야, 자 일단 생긴 거 감스 닮았습니다. 자 얼굴 까는 거에서 킥뷰 드립니다. 자 얼굴 까신 분도 바로 킥뷰 드려요. 자 일단 감스 닮았고, 자 여기 보시면 옛날 선수들이 좀 있죠. FC 전북에. 이야, 여기 무슨 전주 한옥, 아 전주 한옥 마을이구나. 어. 야, 이거 그다음 최강희 감독. 자 일단 놀이 좀 바꿀게요. 자 감스트 전북 유니폼 전북. 이야 여기다 이거 뭐야? 학교 스포츠 클럽 완주군 풋살 대회. 와 이름까지 까버렸어. 이름까지 홍서 중학교 김신영. 야 이렇게 있는데 뭐 안 넣어주면 이거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 잉글랜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보러 갔어요. 야, 신영이 어서 와라. 신영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 월드컵 중계했을 때 얘는 직접 가서 보내야 이런 애들을 진짜 축덕이라 부릅니다. 왠지 아세요? 직접 가서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야, 이건 뭐야 또 휴마 축구와. 자,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자, 야, 신영아, 근데 너 그런 거 하지 마라. 형님, 애들이 얼굴 나왔다고 자꾸 지워달래요. 야 너 이거 유튜브 동의하고 주는 거 맞잖아. 형 항상 올리잖아.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우 진짜 짜증나. 자, 자 이런 거 넘기고 프랑스. 야 이거 니준 다 칼스. 아우 리버풀 칼스버그 시즌이네. 어? 어 잠깐만 이거 오트인데? 오 잠깐만 아니 짭이 아니 이거 짭 아니잖아. 뭔 개소리야 갑자기. 이거 진짜잖아요. 야 이거 집어넣어. 이거 집어넣어서 뽑는 거는 여러분들이 뽑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자 빠르게 넘어가자. 빠르게. 자 일단 유벤투스 팬이신 같은데 이거 넘어가고. 자 축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축구와 많은 사람 치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많아요. 자 이런 사람 축구 존나 잘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짜증나는 게 뭔 줄 알아? 솔직히 내가 하나 보여줄게. 괜히 막 이런다? 괜히 막 운동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몸 푸는데 그냥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야 마치 축구 씨발 존나 잘한 척.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축하드리지만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르고 넘어가신 분도 있고 이게 또 농담치는데 이게 좀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야 와, 야 당첨. 야 이거 뭐야. 이 사람은 그냥 인천 잔디구장에서 자는 사람이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로. 와 이 미나가 누구야. 김남일. 자 이거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진짜 인천 잔디구장에서 자는 사람이에요. 야 이런 사람이 축덕이야 진짜로. 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축덕이야. 빠르게 넘기고. 어? 지소연이랑 사진 찍었네. 잠깐만 너 야 일단 얼굴 깠으니까 킥뷰. 자 야 이 사람 누구냐? 자 감스 짱짱. 와! 이 새끼 맨유도 갔어요! 은키트리안이라고? 자 이렇게 별로 없어도
이런 분이 진정한 축덕입니다. 나이가 딱 어려 보이는데 축구를 보러 가잖아.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야 이거 은키트리안이랑 이걸 찍어버리네. 와 설명 뭐야 이거. 은키트리안과 지소연 선수 봤는데요. 사인받은 맨유 유니폼 고양이 있어서 인증을 못했어요. 야 이게 축덕이지 진짜로. 그래 이거 금수전에 자 일단 넘기고. 야 이 새끼 진짜야 여러분들. 전북현대 모터스 이거 원래 이런 거 갖고 있다가 이거 버리거든요. 엄마가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거든요. 근데 이, 얘는 선풍기를 사용하느라 이걸 사용해. 이거 진정한 여러분들 진정한 전북 부채 이거 축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최철순 이용 이거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10년 됐어요 진짜로. 와 이거 미쳤습니다. 사인 있고요. 와 축구 보러 가잖아 축구 보러 가잖아 이거 이때 전북 우승했잖아. 자 이게 바로 축덕이죠. 축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자 이거 집어넣습니다. 2017년 거라고요? 자, 노래 좀 바꿀게요. 자, 렛츠고. 자, 와우! 보포투 베스트 11, 더 챔피언, 유럽 축구 명장의 전술, 더 웬거 하지만 책이 깨끗한 걸로 봐서 잊지도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뭐만 봤냐면 그림 존나 나온 부분은 봐. 예를 들어서 더 챔피언, 챔스 득점왕 이런 건 봐. 근데 아스날이 챔스에서 잘하지 못한 이유 칼럼니스트 누구입니다 이런 건 안 봐요. 이런 건 안 봐. 그냥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읽은 척 하려고 여기 다 해놨어요. 다행인 게 뭐냐면 이거를 라면 그걸로 안 써서 다행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던가요? 나는 우승하기 싫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던가요? 예 하지만 축구 그런 걸 좋아하는 봐서 축덕 강승이 높습니다. 자 피를로 자 유벤투스 팬인 것 같아요 지금. 좋습니다. 이야 이거 맞아. 이건 축덕이 맞아. 아스날을 좋아하고 아스날을 응원하다 보니까 아스날이 또 맨앤 글라드바이스 샤카를 영입하자마자 아스날 걸 바로 샀죠. 이거는 축덕이 100% 확실합니다. 네 이거 맞아요. 봐봐 파울레타 옛날 이거 구하기 얼마나 힘들. 이거 헤드트릭 기계 시절 머신 시절 아니야 이거. 와 이거 무조건이야. 자 일단 야 이게 존나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아스날 팬들이 리버풀 까고 리버풀 팬들이 아스날 까. 레알 바르샤 팬들은 가만히 있거든. 물론 이제 서로 까긴 하는데 지네들끼리 서로 까. 아우 진짜 파이브스날 새끼들 오우스날 새끼들 지네들끼리 존나 까네 진짜로. 아우 자 이것도 축덕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디가 박지성 러브 9375. 자 축하드립니다. 자, 빠르게 넘기고요. 거의 끝났네요 이거. 이런 거는 이제 축덕이라고 볼 수 없지. 그냥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 자 넘기고 우리 축구 덕골 부는 거고. 자 야 이거 입고 다니기 진짜 안 입고 다녀야겠네. 좋습니다. 자 리버풀 리버풀 팬인가 봐요. 자 부금 좀 바꾸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야 레알 이거 구하기 힘든 건데 세 줄짜리 이거 서드잖아 서드. 이게 진짜 멋있어. 이야 합녀 에너지 여러분들 제주 유나이티드 이게 바로 레전드입니다. 자 이거 끝나고 이어서 축구 유물을 찾아라 갔다가 최고의 수식가를 찾아가가지고 오늘 시청자 인증 컨텐츠 오지게 한번 달려보자. 레츠고 파리 투나잇. 야 이거 축구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여기 원래 때가 깨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인조잔디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사고 안 했네. 사고 안 했어. 야 그리고 축구 그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꼴배기 싫은 사람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발이 있으면 여기까지만 그 양말을 신고 그다음 여기에 그 이거 살짝 걸쳐가지고 신는 애들 뭔지 알지? 그러니까 신으려면 쭉 올려야 되는데 잠깐 걸쳐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진짜로. 그런 거 좀 개인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씨발 여기 뭐 여기 이쪽에 복숭아뼈 쪽에 이거 막 붕대 같은 거 감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좀 하지 마 진짜 진심으로.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어디 쪽이 뭐 되는 사람처럼 여기 이제 머리 좀 길러가지고 질라탄처럼 여기 막 메고 그런 거 하지 마 진짜로. 그런다고 해서 축구 잘하는 거 아니니까. 축구를 하려면 저처럼 해야 돼요. 저 지금 풋살 보셨죠? 자, 집어줬습니다. 와, 우리 찌릿찌릿 짤짤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넘기고.
자 리버풀 자 오 잠깐만 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골키퍼 장갑까지 있다고? 이거는 진짜 축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근데 일단 넘기겠습니다 자 저희가 바라는 게 이게 아니었죠? 자 이거 뭔가요? 이야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자 이런 거는 좀 더 넘기고 자 와 맨유 보다폰 나와버렸다 여러분 맞죠? 라이언 킹극스 이때 시절 야 이거 있어버리네 그래 이때 시절 와 이때 킹스는 뭐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기가 막혔죠 예 경기장에서 너무 좋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라탄 이브라비치 모드리치 와 이번 것도 샀어 이번 거 이거 산지 얼마 안 돼서 여기 보면은 택도 안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모드리치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 아니면 사실 크로아티아 유니폼은 웬만하면 안 사요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체스판 아닙니까? 예? 웬만하면 잘 안 사는데 모드리치를 좀 좋아하지 않나 이런 분들이 정말 또 축덕인데 그렇죠 이럴 줄 알았어 자 이렇게 입장을 보러 다니죠 피스컴 뭐 어디 그런 베르칸프 고종수 스티커 막 이거 있어버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로 진정한 축덕입니다 여러분들 예 자 무조건 집어넣겠습니다 나 이럴 줄 알았잖아 나 보면 알아버리잖아 어? 그래 고종수 있어버리잖아 고종수 자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이거? 야 무슨 도르트문트 다큐 비디오로 가지고 있냐? 와 아니 이거 뭐야 진짜로? 공도 야야 뭐 곰이 있냐? 야야 집에 곰이 있다! 야 집에 곰이 있다 야야 곰이 있다! 야 집에 곰이 있어 야 빨리! 야 이거 가져와 화장실 가져와! 야 곰이 있다 곰이가 내 손에 거미줄 친다!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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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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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수건으로 문대 미친 새끼야! 빨면 되잖아! 빨면 되잖아! 아니 휴지 가져와야지 미친 새끼야! 수건으로 문대고 그냥 뭐 빨면 돼 새끼야! 버려 빨리! 저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진짜! 하아... 저 새끼 미친놈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제 김치찜 먹는데 8명이서 식당 갔거든요? 14인분 시켰어요 진짜 아 12인분 그래가지고 돈이 12만원이 나왔어요 저 새끼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씨바나 무슨 김장 담은 줄 알았어 김치가 이만큼 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좀 부족할까봐 아우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싸갖고 왔지 뭐 어떻게 와 이거 축덕입니다 이거 축덕이에요 셀틱 도르트 이거 자 이거 무조건 축덕입니다 여러분들 미쳤습니다 자 이거 미쳤어요 이 정도로 모으는 수준이면 이 사람 제가 봤을 때 진짜 밤새고 맨날 축구 봐요 진짜로 자 넘기고 이거 뭐예요? 니넨 덕후의 방이라고요? 아니 형님 이거 뭐예요? 와! 어! 야, 이거 분데스리가 개막전 아닙니까? 예. 분데스리가 개막전 때 이렇게 하고 딱 시작하는데 아니다. 아닌데 이거 챔스인데? 아, 분데스리가 맞다. 분데스리가 개막전. 샬케, 미넨. 여기 보면은 레버쿠젠. 이거 개막전이야, 개막전. 분데스리가. 와, 챔스도 갔어. 아니야 블로그에서 뽑은 게 아니야 여기 이제 인증이 나와 자 밀러 유니폼 있고 이 형님 얼굴까지 깠어요 이거 진짜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와 아니 근데 얼굴도 좀 잘생겨 귀엽게 생겼어요 이 형님 이거 진짜잖아 이거 와 이거 경기한 거 다 찍어놨어 호날두 메스 웨질 웬델 마리오 괴체 단테 와 존나 인생 멋있게 사시네 진짜로 와 참 감스 엑스 욱진 인정하셨고요 거기다가 매치한 거 미넨 경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경기한 거까지 이거까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엘 클라시코까지 봤어 와 야 이거 축덕이다 이게 진짜 진정한 축구 사랑하는 사람이지 미넨 대 아스날 챔스 미넨 대 도르트문트 경기 아일랜드 대 폴란드 유로예요? 유로
2016 야 유로 왔어. 거기다가 아일랜드 대 절맨이 독일. 야 이거는 진짜로 와. 와 우리 홍구 응원단님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홍구 응원단님. 예 강퇴강 하실래요 씨발. 예 감사드립니다. 어우 야 이거 우리 형 레버쿠젠 시절 아닙니까 진짜로. 와 2002 2006 월드컵을 통해 독일을 좋아하게 되었고 2006 월드컵 이후 미넨 서포터가 되었습니다. 대략 보러 간 경기들은 미넨 도르트문트 미넨 아스날 올림피아코스 미넨 그리스 원정 경기 끝나고 미넨 팬 단체로 1시간 감금당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와 그리스 팬들도 난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졌으니까 어 야 베컴 자선 경기. 야 이 형님 뭐냐 진짜. 베컴 자선 경기를 갔어. 와 잡았어 이 형님 조심스럽게. 야 이거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이거 뭐야 사성통일 감스의 나라가 될 것인가. 야 이거 뭐야 새끼야. 아유 중간에 바람 넣지 말라니까. 또 이렇게 하면 또 치열하겠지. 바람의 나라 잡는 거야? 우리도 생각해줘. 팔뚝 문어들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어. 들어와 들어와 씨발 오늘 들어와. 오늘 200명 들어왔더라. 어우 자 넘기고 자 가보겠습니다. 야 이분 축구 덕후라고 하기에는 일단 축구 게임을 좋아하시고 어 이건 좀 아쉽죠. 예 이건 좀 넘기고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다. 이거 뭐냐? 이게 뭐예요? 야, 야 잠깐만 야 우승 후보 한 명 더 왔는데 야 잠시만요. 어 이제 이게 마지막 이거 축구 유물 가볼게 끝나고 또. 오늘 시청자 인증 컨텐츠 좀 가자. 어, 나도 좀 편하게 할 때 편하게 해야지. 그래도 입 존나 털잖아요 텐션 높여서. 이야 와 직관 직관도 존나 가까이서 있어. 와 맨더비 맨더비 존나 부럽다 진짜. 펠라인이 있고 스몰링 아 야누자즈인가? 이거 자누자즈예요? 이거 누구지 11번? 발렌시아인가? 발렌시아네. 자누자즈 아니죠? 예 아 마샬이구나. 자 와 자누자즈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영국식 발음이라. 와 교체하는 것까지. 오 지루 램지 와 와 개부럽다 레스터시티. 아 나도 가고 싶다. 나도 6월달에 방송 안 하고 가야겠어. 자 여러분들 저 방송 좀 6월달에 쉬겠습니다. 자 조카팀 저한테 뭐라 하시고요. 와와 어 근데 왜 이렇게 관중이 안 보지? 아 얘들도 쉴 땐 좀 쉬는구나. 6월달은 경기 없다고요? 아 와 존나 부럽다. 에미레츠 스타디움 이게 이나모토 스타디움 아니야. 왜 이나모토 스타디움이 되냐면 이나모토라는 일본인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그 영입을 해가지고 자기 아스날 가서 지가 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니폼만 존나 팔려. 일본 사람들이 아 이데라샤 이나모토 사람 이러면서 존나 사가지고 그 돈으로 스타디움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나모토 스타디움이 됐어요. 그래놓고 족도 안 뛰었어요. 예. 자 와 이거 미쳤네. 첼시 썬더랜드구만. 맞죠? 다비드 루이즈 여기 있고. 이건 최근 같은데요? 웰컴 투 스탠포드 브릿지 홈 오브 첼시 풋볼 클럽 하트 오브 런던. 정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돈 보시고 이상한 데 쓰지 마시고 담배 형님들 담배 끊으시고 우리 현질하지 말아서 우리 단체로 한번 단체로 첼시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 와 런던의 심장. 와 어 갑자기 존나 가고 싶다. 야 바로 가자. 야 9월달에 가자 진짜로 진심으로. 어? 야 단체로 존목질 한번 하자 개같은거. 근데 저도 돈 좀 대주세요. 와 와 이거 뭐야 이건 또 맨유 선수들이네 이거. 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홈구장입니다. 여기서 지성이 형님이 그 포그슨이랑 사진 찍었잖아요 그 양복 입고. 와 어 여기 역사 나오네. 오 이거 뭐야. 어? 설마 스위스 성파? 야프스탄 127경기
웅내 군나루 쇼르샤르 366경기, 리오 퍼디난드 455경기, 테론 플레처 342경기, 디미테르 베르바토프 149경기, 웰벡 142경기. 지성이 형님이 있을 텐데? 지성박 205경기. 야. 야, 근데 이 새끼 뭐 하는 새끼냐? 에디 존슨 한 경기. 아니 이런 건 좀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소소한 거라도 챙겨주는 맨유가 이래서 큰 클럽이 된 거예요. 에? 이래서 빅클럽이 된 게, 물론 지금은 약간 지금 미들클럽인데, 이렇게 소소한 한 경기라도. 야, 동팡조우 있냐? 동팡조우? 리 마틴 이 새끼 오랜만이네. 리 마틴 동팡조우 있어요? 동팡조우는 아예 빼버렸나? 조르단 토시치 이 새끼 된다고 해가지고 세르비아의 킥스라 해가지고 밥지석 또 위기인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족도 못하고 무슨 개인기 하나도 없고. 아, 일단 동팡조는 없는 것 같아. 찾기도 좀 힘들고. 어디, 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34경기 어디? 어, 어디인데, 어디? 동팡조, 어디, 어디? 토시치 위에요? 동팡조 3경기. 야, 여기 있네. 방. 황조우동 여기있네. 어? 야, 이 새끼 뭐냐 이거. 어? 자, 3경기 심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 야, 내가 봤을 때 손흥민이 아무리 대단해도 지성이 형은 아직 못 넘어. 내가 보기엔 진짜 지성이 형이 원탑이야. 진짜 차박은 형님하고. 와, 아니 근데 이 백경지 새끼는 뭘 잘했다고 이거 주급도둑 새끼 이걸 여기다 껴놓냐? 자, 보겠습니다. 이야, 이 형님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와, 이 형님 일단은 축구 경기 보러 간 것부터 해가지고 유니폼부터 약간 욕하면 좀 아쉬운데. 아, 다 사인. 이거 뭔 사인이에요? 다 사인을 받았구만. 자, 푸근 좀 바꾸겠습니다. 와, 인직 사랑해. 와, 여기 지금 따로 뭐 맨체스터 시티 경기, 뭐 아스날 경기, 이거는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서 뭐 자기가 입장권을 사서 이게 대한민국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자기가 뭐 간 거 같은데? 와, 이게 지금 보니까 20유로, 그럼 대한민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 약간 내가 보기에는 계산해보면 7만 8천원 정도 되네, 맞죠? 네, 20유로면 7만 8천원 정도 아닌가? 아닌가요? 여기가 로우 투 투블로, 그러니까 이제 2에서 102번이다. 블락 100이죠. 예. 자, 와, 칸테. 오, 여기 보러 간 거. 와, 이거 누구야? 이거, 와, 이거 맨유의 최고의 유리몬. 와, 이거, 어, 어서 오시고. 자, 이거 필드로스 아닙니까? 얘 누구예요? 여러분, 이 새끼 누구예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네. 야, 이거 누구냐? 다르미안. 오, 다르미안. 이건 누구예요? 아, 마타인가? 야, 이거 누구냐? 어, 나 이거 모르겠네. 블린트. 아, 와, 와, 포그바 존나 멋있네. 와, 아, 가야겠다. 야, 9월달에 진심으로 가자. 어? 이제 진짜 또 열심히 하기 전에 한번 가고 딱 시작해야겠다 진짜. 와, 야, 호구박 그 부친상당 있잖아. 그럼 당연히 못하지. 여러분 놀리면 안 돼요 진짜. 예? 안 좋은 일 있었잖아요. 와, 이거 누구야? 제시 링가드하고 얘는 누구예요? 아, 얘는 그냥 잉글랜드 소년인데 같이 찍다된 건가? 아, 이거 나 무슨 옷 입는 게 해병대 전우인 줄 알았네. 어, 일단 아니고요. 이건 누구야? 여러분 이 새끼 누구예요? 이 새끼 약간 그 약간 유망주 같은데? 아, 로메로. 자, 와, 은키트리안. 은키트리안. 오, 좋습니다. 시계만 존나 좋은 거. 이거 누구예요? 어? 이거 네이마르인가? 오, 새끼 차는 존나 좋은 거 타고 다니네. 얘 누구냐? 아, 급식포드구나. 와, 급식포드 차고서. 어? 급식포드 근데 슬며시 이 새끼 레알 관련 건가 이거? 야, 이거 뭐야 새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뭐야 이거 너 레알 간다는 거야 이거? 아우 이 새끼 이거 진짜 아우 이거 벤츠 타고 다닌다고? 와 90%도 뭐 무슨 20살도 안 되는데 벌써부터 이거 타고 다니냐? 와 이거 뭐야 이거 또 야 이런 이게 뭔지 아세요? 봐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가을 휴가 때 이티다우 스타디오 끝나고 딱 들어가면 막 그런 거 나올 거 아니야 세리오 아구에로! 에이! 뱅상 콤파니! 에이! 이런 거 다 끝나고 잉글랜드 앞에서 맥주집 가서 맥주 한잔하고 이게 휴가야 여러분들도 담배 그만 피세요 쓸데없는 데 돈 쓰지 마시고 현질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해외로 나갑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무한도전에서 나오는 네요예요 네요 예? 괜히 무한도전에서 네요 그거 한번 보여주면서 그 뭐야 그 했겠냐? 어? 그 이유가 다 있지? 자 이 여러분들 이게 바로 휴가입니다 와... 아 욜로 죄송합니다 자 이분 제가 봤을 때 무슨 후보네 와 미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였고 자 이어서 축구 유물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